여러분들 오늘은 GT5 최강 차량의 역사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서 2013년으로 떠납니다. 최초의 GT5에는 라이노 탱크가 지배를 했습니다. 라이노 탱크는 지금처럼 하늘 날고 잠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벨붕 차량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전에 그 탈을 지배하던 존재입니다. 다른 차들은 그냥 밟으면 터져버리고 무엇이든 날리는 주포 싸대기는 로스산토스를 파괴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하지만 2015년 습격 업데이트가 나오고 나서 라이노의 전성기는 끝이 났죠. 이때 당시에는 총알을 99% 막아내는 방탄그루마, 미사일을 아무리 맞아도 터지지 않는 인서헌트, 거기다가 공격 기능이 추가된 인서트 픽업까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스톡에 히드라가 추가되었다는 것. 히드라는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GT5의 최강자리를 지키고 있죠. 물론 컨트롤이 좋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말도 안 되게 빠른 비행속도와 아무리 튼튼한 차량도 순식간에 폭파시키는 폭발성 캐논까지.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데 GT5는 더욱더 강력한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2016년 반입반출 업데이트로 루이너 2000이라는 자동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점프로 뛰고 낙하산을 펴고 미사일을 쏘고, 락스타가 미래 기술을 가져오기 시작한 시점이죠. 전투기, 탱크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이겨요. 하지만 워낙에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얘를 타진 않아요. 그리고 2017년 무기 밀매 업데이트라는 것이 추가되죠. 안 그래도 강했던 인서트 픽업이 픽업 커스텀으로 개조가 가능해지고, 튼튼한 장갑에 미사일까지 연속으로 쏠 수 있는 APC, 미사일과 후면 박격포, 듀얼 미니건을 사용하는 무기와 템파, 움직이는 요새인 이동식 작전본부, 임픽보다 위협적인 하프트랙, 지상 최강의 화력을 가진 대공 트레일러, 그리고 튼튼하고 빠른 나이트샤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히드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2017년 8월 25일 밀수작전 업데이트로 히드라를 잡기 위한 대규모의 항공기가 추가되었죠. 부스터를 쓰는 전투기인 스타일링, 그리고 파이로라는 히드라 킬러가 등장을 하죠. 전투기 중에서 가장 날렵하고 빠른 속도를 가진 파이로 같은 경우는 지긋지긋한 히드라를 처치해주었죠. 하지만 이때쯤에 레이저가 판매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또 한 대의 히드라가 탄생해버렸어요. 물론 얘는 가격도 비싸고 호불호도 안되지만 대신에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리고 앞으로 히드라랑 손을 잡고 GT5를 다시 한번 지배합니다. 참고로 파이로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2017년 10월 27일 할로윈 이벤트로 베트카가 추가됩니다. 비질란테, 부스터를 쓰면서 미사일까지 쏴대는 벨붕 자동차, 로스산토스는 훨씬 더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2일 심파의 날 업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라이너보다 빠르고 라이너보다 튼튼하며 라이너보다 화력도 강하고 사람까지 4명이나 태우는 라이너의 상위 호환인 칸잘리, 2명 이상이 타면 폭풍신이 되는 어벤져, 게다가 디럭스 스트롬버거라는 미사일 쏘는 차들이 또 나왔어요. 얘는 하늘을 날고 얘는 잠수를 하고, 이제부터 특수 차량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기 조종 못할 거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2018년 7월 심야 업데이트로 락스타는 또다시 벨붕 자동차를 추가합니다. 점프하고 부서 쓰고 미사일 쏘는 스크램제트, 그리고 오프레스 MK2라는 나오지 말아야 할 물건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 오프라는 것은 조작이 진짜 간편해요. 그냥 바이크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부스터가 달려있고 쏘면 무조건 맞는 고성능 미사일까지. 여러분들 히드라 레이저 같은 전투기가 더 셀 것 같죠? 숙련자가 아니라면은 당시 오프는 정말로 잡기 힘들었어요.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긴 시간 동안 옵2의 독재가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너프를 먹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12월 15일 락스타가 벨붕 차량을 또 만들었습니다. 페가시 토레아도르, 부스터가 가능하고 물속에서 잠수도 가능하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물속에서도 부스터를 쓴다는 것. 당연하겠지만 얘도 미사일을 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오프레스 MK2가 너프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옵2를 더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5일 청부계약 업데이트로 방어에 몰빵한 차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너스 주빌리, 얘는 라군도 안 잡히고 탱크보다 단단해요. 하지만 공격 성능은 약하다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현재 GT5 온라인 세션에서 최강 차량은 과연 무엇일까요? 숙련된 히드라 레이저, 10명이 탄 어벤져, 미션용 루이너 2000?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